조맥이 나오는 것을 따라가 보니 노란색 호스가 탱크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탱크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 있을까? 이거는 뭐예요? 이 뭐예요? 아, 조미액 같은 거예요? 단무지의 맛을 내는 재료들은 무엇일까? 조미액 탱크 근처에서 작업하는 직원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쪽에 쌓여있는 하얀색 플라스틱 통을 들어 어디엔가 붓는 모습. 그리고는 아주 큰 고무통에 물을 한번 헹궈 넣습니다. 아, 이거 조미액 만지나봐요, 이거. 고무통에 담긴 것은 노란 빛깔의 조미액. 그렇다면 직원이 방금 넣은 재료는 무엇일까? 하얀 플라스틱 통에 적힌 이름을 확인해봤습니다. 신맛을 내는데 주로 사용되는 빙초산입니다. 탱크 주변에 다른 재료들이 더 있지 않을까? 마침 여러 개의 상자와 포대들이 보입니다. 하나씩 내용물을 확인해봤습니다. 꽤 입자가 큰 하얀색 가루. 상자에 표기된 성분을 확인해봤습니다. 식품의 보존료로 사용되는 첨가물 소르빈산 칼륨입니다. 다음은 적은 양으로도 강한 단맛을 내는 단무지의 필수 재료. 설탕의 500배 역할을 하는 합성 감미료 사카린 나트륨입니다. 이 밖에도 아스파탐, 사과산, 치자황 색소 등 다양한 재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첨가물이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 공장 주인이 말을 들어봤습니다. 안에 보통 들어가는 게 어떤 게 어떤 거예요? 사카린 나트륨이나 아스파탐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만든 단무지를 먹어봤습니다. 우리가 아삭한 식감의 단무지를 오래 놔두고 먹을 수 있는 건 바로 이 소르빈산 칼륨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업체에서 만든 단무지는 어떨까? 어느 제품이든 표기되어 있는 성분엔 소르빈산 칼륨의 이름이 빠지지 않습니다.